레슨 리드미 시즌 2에서 자유주제를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결론에 도달한 답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시리즈로 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첫 번째 시간은요, 바로 그립입니다.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왼손 엄지와 오른손 검지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사실 중요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왼손 엄지와 오른손 검지가 그립의 전부다라고 이해하고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왼손 엄지부터 설명을 하면 그립을 잡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왼손 엄지를 짧게 당겨서 이렇게 숏썸 형태로 잡는 그립을 잡고 치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잡고 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뭐 그냥 그렇게 배웠다 혹은 어디서 그렇게 봤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잡아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를 모른 채로 그립을 잡고 샷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내가 그립을 그렇게 잡았을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은 해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나한테 맞을지 맞지 않을지 판단하는 능력들을 기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립을 왼손 그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손 엄지가 짧게 잡았냐, 길게 잡았냐에 대한 기준은요. 왼손 그립을 잡았을 때 엄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검지보다 짧게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짧게 잡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왼손 엄지가 끝이, 이 지금 그립의 끝이 엄지와 검지가 같은 선상에 이렇게 있어도 이것도 짧게 잡은 거예요. 잘 잡은 그립의 형태는 검지보다는 엄지가 더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그립을 짧게 잡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이 부위가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간이 생기면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엄지가 클럽을 눌러가지고 원치 않는 캐스팅 동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심해지면 이렇게 스코핑 동작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 엄지를 당겨 잡는 것은 클럽을 끌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엄지를 12시 방향으로 정확히 딱 놓고 이 상태에서 숏썸처럼 엄지를 당긴 채로 그립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손목을 위아래로 한번 움직여보시고 반대로 엄지를 길게 뺀 상태에서 손목을 위아래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엄지를 길게 뺐을 때가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스윙을 할때 힘을 빼게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클럽이 끌려오는 이 좋은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왼손 엄지를 이렇게 당겨 잡게 되면은 어드레스 때부터 이미 경직된 채로 스윙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운스윙 시 원치 않는 캐스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플레이하시면 되는데요. 왼손 엄지를 이렇게 당겨 잡지 않고 이렇게 길게 잡았을 때 지금처럼 이 엄지 밑에 보이는 이 공간이 없이 잡아주는 게 좋은 형태의 그립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무조건 이렇게 길게 빼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왼손 엄지를 길게, 그러니까 잘 잡은 형태는 이 검지보다 손톱 하나만큼, 그러니까 약한 1cm 정도 엄지가 더 길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 잡은 그립의 형태예요. 오른손 검지도 지금처럼 잡았을 때 엄지보다 길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른손 검지는 길게 잡아라 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거의 펴진 상태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이렇게 편 상태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느낌을 느끼기 좋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검지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지보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그립을 잡게 되면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 클럽을 받쳐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탑에서 클럽이 이렇게 핑글 돌거나 손 안에서 클럽이 노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립을 자꾸 꽉 쥐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검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나와서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클럽이 이 검지에 이렇게 걸쳐지는 무게가 이 검지에서 느껴지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일반 골퍼분들이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꽉 움켜진 채로,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움켜져서 그립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립을 이렇게 움켜쥐어서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립은
이 왼손 손바닥 밑에 이 살이 많은 부분과 오른손 검지 이 두 곳에 클럽이 지탱이 되면서 안정감 있게 견고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다 움켜쥐어서 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이 살이 많이 있는 그 부분과 오른손 검지에 이렇게 클럽이 걸리면서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 엄지보다 오른손 검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검지를 완전히 편 채로 떨어진 채로 해서 연습을 하고 클럽이 검지의 무게가 충분히 느껴지도록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정상적인 그립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펴져 있던 검지를 지문을 엄지 위에 살짝 찍어주듯이 엄지손가락 위에 지문을 찍어주듯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살짝 구부려주기만 하면 아주 정상적인 그립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엄지보다 검지가 조금 더 길게 나와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좋은 그립의 형태인데요. 이렇게 잡고 스윙을 하면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는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우선 좋은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처럼 왼손 엄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게 나와 있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손가락 밑에 공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오른손 검지를 길게 빼주는 형태로 신경을 쓰고 스윙을 하면 지금처럼 과감하게 스윙을 하더라도 큰 흔들림 없이 클럽이 유지되고 좋은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왼손을 이렇게 과감히 당겨잡는 숏썸 형태로 잡고 오른손의 검지도 이렇게 없는 이런 형태로 한번 잡고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직 스윙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일어날 일이 예견이 돼가지고 벌써 엄청 불안하거든요. 이미 이렇게 잡았을 때부터 손 안에서 클럽은 이미 제 컨트롤을 떠났습니다. 네, 지금도 원래 제가 평상시에 좀 헤드가 닫혀서 드로우 형태를 치는데 이 검지를 이렇게 없애다 보니까요. 탑에서 완전 이렇게 헤드가 제껴지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컨트롤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프로인 저도 이렇게 좀 큰 미스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일반 골퍼가 이런 형태의 그립을 잡았다면 사실 일관성 있는 샷은 할 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 중요한 부분은 왼손은 길게 롱썸의 형태로 잡아주는 거고 오른손 엄지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오른손 엄지가 숏썸의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안정감 있고 견고한 그립을 위해서 왼손 엄지는 길게 잡고 오른손 검지도 길게 잡아서 안정감과 편안한 움직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